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정상화 구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정점이 지났으며 각 주별로 단계적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훌륭히 싸우고 있다는 소감과 함께 공식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이 미국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보다도 적은 수의 사망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미전 지역의 30%가 최근 7일 동안 신규 확진자 보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측근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다운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제 코로나19 대응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정상화 방식은 각 주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예상보다도 빨리 정상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소는 현재 350만 개에서 더 늘어날 예정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격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